질문. 자,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가 강제 경매로 경매를 쳤어요. 자,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랍니다.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라는 뜻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우선 집을 비우고 나간 거죠. 그러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집을 나간 거죠. 이거를 이제 퇴거하는 거죠. 퇴거했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했겠죠? 그럼 소송을 하니까 이제 판결문을 받았겠지. 돈 물어내라고. 빨리 줘. 보증금 줘라고 판결 받았겠죠?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강제 경매가 쳐진 경우다. 이게 지금. 요렇게 이제 들으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글을 써주면, 아, 이 뜻이야? 요렇게 이제 될 것이죠. 이랬을 때, 예상 배당표나 등기에 세금 압류된 것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세금의 압류, 즉, 뭐 국세청, 무슨 세무서의 압류가 없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강제금을 치긴 쳤어. 선순위 임차인이래. 선순위 임차인이라니까 그 뒤에가 무슨 근저당이든 뭐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겠지. 있겠지. 그러니까 선순위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세금 압류된 것이 없을 때, 그래도 나중에 소유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에 발생한 세금 중에 안낸 세금이 배당받으러 들어올 수는 있겠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쳤는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받으면 이때 이제 배당받으러 각종 채권자가 들어오는데, 그때 아마 이제 세금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세금 치고는 이 근저당보다 앞서서 생긴 세금이 있지 않겠어. 이런 거 세금. 요런 게 있을 때 세금 압류가 없을 때에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보다 앞서서 배당받아 갈큰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세금이 문제되면 근저당이 안 생겨요. 근저당인 주로 이제 그 은행들은 이제 아시죠? 대출 받을 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띄워오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근저당이 있을 때에는 세금 체납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은행이 말소 기준 관리가 아니고 뭐 가압류나 압류가 개인들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노출되는 거죠. 그럴 때 세금이 만약에 법정 기일이 세금이 있긴 있어. 근데 압류가 안 잡혀도 세금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가 압류가 없을 때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세금이 압류 등기가 없어도 세금이 큰 세금이 있을 수는 있어요. 큰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 압류가 없어도.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이럴 수 있겠죠? 보세요. 일부러 이제 짜낸 거라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A가 아빠야. A가 아빠야. 자, 다시 한번. 지금 서영 씨가 궁금한 것만 해결을 할게요. 요걸 설명하면 다른 분도 헷갈리니까. 네. 아빠가 있는데, 한글로 써야지. 또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아빠가 있다, 이게. 사망.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넘어갔네. 아들 명의로. 그래서 아들 명의로 넘어가서 그때 임차인이 들어왔네.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이 돈을 빌렸네.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은 하나은행 근저당보다는 선순위죠? 그랬는데, 임차인이 살다가 나갔어. 뭘 해놓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간 거지. 나간 다음에 소송을 했네.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쳤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보면은, 우리 낙찰자가 보면은 여기가 근저당, 얘는 선순위 임차인, 얘는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등기상도 보니까 세금 압류는 없어.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이 즉시 상속세가 생긴다, 이게. 근데 아들이 상속세를 못 문 거야. 안 물었지. 그런데 상속세 독촉독촉 하다가 압류도 안 된 상태에서 끌면서 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 상황이. 옛날에 요즘에야 근저당에서 조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은 떠오라 그러면 여기서 덜컥 걸리겠지만 예전에는 그냥도 빌려줬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예전 모델인 거예요. 요즘에 은행들은 그렇게 안 빌려줍니다. 상속세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다 걸려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들로 상속이 될때 상속세는 이 시점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거액이죠. 좀 크겠죠. 아무래도 크지. 큰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양이 진행이 되면 선순위 임차인은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는데 낙찰 대금 중에 상속세가 먼저 가져간다 이게.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상속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하고 하나은행 중에서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가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이제 1, 2, 3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임차인이 못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건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세금 압류가 없을 때에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보다 앞서서 배당받아갈 큰 세금은 없겠죠? 라고 물으셨지만 요런 구조라면은 큰 세금이 앞에 덜컥 걸리는 거죠. 뭐 전기나 수도세 뭐 이런 세금이야 몇십만 원안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있죠. 임금 채권. 막그 공장에 50명이 인건비인데 막그 임금 채권, 선순위 임금 채권이 막 2, 3억씩 해버리면 빌라 하나 잘못 낙찰 받았다가 물어내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런 경우 상속세는 등기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등기 압류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 예시를 애워놓으세요. 애워놓으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세영 씨. 자, 말소 기준 권리 이거로 선순위 임차권 등기. 저의 강제 경매고요. 앞뒤로 다른 근저당 물권 채권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근저당으로서 걸러지는 게 없어서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세영 씨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세금이 있겠어? 거기에 세금 압류 등기가 없어서 일단 안심도 하겠지만은 뭐 그런 구분상가에 세금이 뭐 엄청 거액이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상가잖아요. 그럼 상가에 지금 있는 것도 세입자가 지금 전부 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일걸? 그죠? 후순위야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앞에서 세금이 제한물이 있어도 후순위 임차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순위더라고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이고, 또 하나는 경매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월세만큼을 체납하면서 보증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좀 적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됐어요? 세영 씨? 빨리 됐다고 답을 빨리 날려. 자. 지금 1시간 40분 했네요, 우리가. 네. 제가 받은 상가가 아니고요. 다른 물건을 본 상가인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매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체납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공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매 사건에서는 구조상 세금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의 돈을 물어내는 사례가 발견되기가 좀 드물고 세금 때문에 진행되는 공매 사건에서는 세금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선순위 세입자의 물건을 우리가 물어준다고 해도 보증금이 좀 적다. 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좀 작죠. 그죠? 이렇게 보셔도 안심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